전에는 이게 곰팡이가 더 많이 낀 것보다 오늘이 좀더 많이 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, 근데 전번에는 이렇게 조금만 곰팡이가 피어서 약간 올라왔어요. 막 가늘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게 조금 올라왔었는데 0.5mm 정도 올라왔었는데,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부분 부분 곰팡이가 폈는데, 이게 물에 안 잠겨서 이렇게 곰팡이가 약간씩 핀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리고, 곰팡이 핀건 버리고, 지금 현재 가위를 좀 닦아줬어요. 이렇게 가위를 닦아줬는데 약간 묻어 나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건 버리고, 나머지는 다시 말려서 얼리려고 합니다. 이것은 좀 귀하게 얻은 막 뿌리들이라서 조금, 이건 고춧대가 나오네요. 지금 현재 5일째 됐거든요. 4일하고 12시간 넘었습니다.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. 이렇게 잘 올라오죠? 엄청 올라오죠?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? 우와, 탄산음료처럼 막 올라옵니다. 재활용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못할 것 같네요. 이게 그냥 먹을 수 있잖아, 이런 건요. 이런 거 먹을 때는 한 숟가락 먹지 말아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안 먹어요. 옛날에 아픈데 다친 데가 막 아프거든요. 무릎을 크게 다쳤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났는데, 지금 무릎이 막 아파서 괜히 갑자기 자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. 어제 먹지도 않았는데.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. 이런 경우가 명현현상이라 그러잖아요.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드시면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이제 볶고, 저는 이반 스푼씩, 반 숟가락씩 먹고 있습니다.